비피문신은 보통 이렇게 하나하나 찍거든요. 아, 바늘 하나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만드는 머리카락 같은 걸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제 머리카락을 하는 건데, 이거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요새 그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두피 페인팅, 두피 염색이 많이 보이는데, 두피 문신과 비교해서 두피 페인팅과 염색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 한번 같이 지금 검색을 해보면서 보겠습니다. 두피 염색, 두피 페인팅이라는 새로운 시술이 등장을 했다. 시술 시간이 짧다. 원피스 니들이 아닌 12피스 니들을 사용해서 시술 시간이 엄청 짧아졌습니다. 실제 시술은 1시간 전후, 시술 비용이 저렴하다. 영상이랑 사진을 보면은 두피를 그냥 칠한 것 같은데요? 우리 그 그냥 염색하듯이, 염색약 바르듯이 두피가 이렇게 까맣게 칠해져 있네요. 두피 문신은 보통 이렇게 하나하나 찍거든요? 아, 바늘 하나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만드는 머리카락 같은 걸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제 머리카락을 하는 건데, 이거는 색소를 발라놓고 이렇게 바늘이 많이 나오는 멀티바늘로 계속 이렇게 문지르면서 하는 건데, 저희가 하는 시술, 두피문신 시술이 권총으로 한 방 땅땅땅땅 쏘는 거라면, 지금 이건 기관총이거든요. 와다다다다 총구가 여러 개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막 이렇게 두피 염색을 발라놓는 건데, 두피 염색은 30분, 그리고 유지기간은 1년, 그리고 시술 비용도 아주 뭐 20만원 정도로 뭐 엄청 저렴하네요. 일단 장점은 굉장히 간단하고 시술이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기관총으로 쏘니까 당장은 더 검해지는 것 같아요. 또 저렴하고 이런 건 장점인데, 정교성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총으로 하나씩 쏘는 것보다 기관총으로 쏘면 정교함은 떨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 한 발 한 발에 박힌 흔적들이 신경을 안 쓴다. 우리가 그냥 어두워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은 색소가 0.2mm 이하로 하게 되면은 금방 빠질 거예요. 1년 간다고 블로그에 써 있었지만, 각질이 탈락하면서 금방 빠지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나시면 많이 탈락할 겁니다. 그 색소 부분이 많이 탈락할 거고, 이게 색소가, 저희가 한 발 한 발 쏘는 이유가 색소가 퍼지거나 점이 크게 남을까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롤링을 해줘 버리기 때문에 색소가 깊게 됐을 경우에는 쉽게 퍼질 수 있고, 얕게 됐을 경우에는 금방 빠진다는 단점이 있죠. 완전 삭발한 문신이라든가 헤어라인 쪽 정교한 시술이 필요한 부분은 이건 하면 안 될게요. 머리속 시술만 아마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있는 쪽에서만 시술을 하는데, 어차피 이게 길게 하는 시술은 아닌 것 같아요. 한 20-3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한 2-3개월 정도 유지하는 그런 시술로 보이는데, 빠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일시적인 시술로는 뭐 나쁘지 않다. 그냥 한 2-3달 정도 잘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하지, 그런 컨셉으로는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두피 문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두피 문신은 계속 가고 없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저희가 정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술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고, 이런 차이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닌데, 저는 초창기에 이 두피 문신을 2009년도에 이제 도입을 할 때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이 방식은 이 방식은 오래 할 수 없고 금방 없어지거나 색소 조절을 잘못했을 때 퍼질 수 있고, 이런 단점들이 더 먼저 보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기존에 하나하나 쏘는 방식의 문신을 택했고, 최근에 뭐 더 좋은 방법이 나왔다면야 모르겠지만, 지금 영상에서 보는 유튜브라든가 블로그에서 보이는 걸로는 기존 두피 문신을 대체할 수 있는 시술로 보이진 않네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점을 바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그냥 바로 공부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또 그 치료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공부적이지만 조금 더 발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